소나나무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묵지 서유구 1835년경 괴지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마비 증상의 치료 효과가 크다. 괴지 회화나무의 가지를 괴지라고 하는데요. 괴지를 끓여 즙을 내어 일상적인 방법으로 술을 빚어 마신다. 본조 항목도 있고요. 조리법 1. 회화나무의 가지를 끓여 즙을 낸다. 2. 회화나무 즙을 넣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